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은은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다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멸하려던 그 믿음을 전한다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 계시로 배운다는 말의 뜻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왜 중요한 말씀인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그의 사역에 또 그의 생애에 가장 중점된 업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또 우리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차별성 있게 얘기해주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어제도 그 말씀을 수요예배에서 나눴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바울 사도가 독창적으로 자기만 어떤 전매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상표, 그런 자기만의 해석, 자기만의 방법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라이센스를 걸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란 그런 거죠. 우리가 백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각 나라에서 이를 개발해내잖아요. 왜냐하면 개발하기는 하지만 그 핵심적인 비밀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그 생명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죠. 성경에도 생명의 길을 밝혀 그렇습니다. 길을 내시는 이는 여호와시고 우리는 그 길을 밝히고 길을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비밀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예, 복음의 길에 유대교 회당과 헬라어가 도구가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인들이 도구가 돼서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흩어지죠?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요. 왜냐하면 오지나 아프리카나 인도나 또 아시아 태평양 섬들에는 선교사를 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맨해튼에는 무슨 선교사를 보내죠? 프랑크푸르트에는 물론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보내기도 합니다마는 그냥 가서 길거리에서 선교를 할 수가 없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푸스파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직업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던 이유도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함께 일하고 그 일의 세계로 들어가야 그들 가운데 복음의 길을 닦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길을 닦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또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웃에게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컨드잡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이 그렇게 깨닫고 동의가 돼야 그런 거죠. 그렇지 않고 뭐 그럴까 봐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직업 잘 가지고 직장 생활 잘하고 가정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고 또 응답하는 일이죠. 이를 위해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나고 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거다. 그런데 왜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가 자신이 실제로 수혜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제가 신학교 나와서 공부를 어디 가서 아무도 모르는 것을 공부해가지고 또 그것을 내가 독창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상표를 붙여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체험하고 아 이것이 그러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신 일들을 밝혀주셔야 되죠. 밝혀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그게 계시지요. 없던 것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적으로 또 다시 경험하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입니다. 이것이 내가 전한 복음, 나의 복음입니다. 지가 만들어서 지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복음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어느 계열의 제사장이냐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16대 손 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중요하고 그 유명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이 또 중요했지만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사울은 베냐민 지파. 그러나 그 혈통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신 그 복음의 핵심 생명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시류에 따라서 사람들이 옳다 여기는 것들 또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경험적으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너무 은혜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반대로 너무 이 교리적인 또 너무나 삶을 꽉 메어놓는 이런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을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교회 전통이 정하고
또 그 시대마다 정해서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물건도 못 사고 음식도 못 사 먹고 참 그런 시절도 있었네요.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했다가는 쫓겨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마음대로 하도록 맡겨 놓으셨어요. 이제는 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지났으니까 이제 예배는 아무데서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심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서 있든지 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눈 감으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왜 있어요? 누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글쎄 교회는 왜 있죠? 뭐 저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죠. 사람들이 그런 이념에 빠졌을 적에 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운동이 있었죠. 나라마다 탈학교의 시대. 말도 안 되죠. 학교 있어야죠. 학교 있어야 합니다. 학교 없애가지고 인간이 그러니까 전부 다 히피가 되고 전부 나이 들어 마약하고 엉망이 되는 거죠. 처음에 정신은 모든 속박과 그리고 압제와 길들이기에서 벗어나자. 멋진 얘기처럼 들렸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진 거죠.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중퇴해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엄마 아빠 나도 중퇴할래. 그래. 근데 중퇴한 모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된 건 아니야. 너는 학교라도 나와. 학교라도. 스티브 잡스는 못하더라도 학교라도 나와. 그래야 뭐라도 할 거 아니니. 우리나라도 명문학교를 없애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차별화되고 엘리트의식을 심어주니까 평준화를 시키면 좋아질 거다. 좋아지지 않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교육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나오잖아요.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산위의 동네, 그 사람들이 엘리트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위의 동네가 산골짜기에 불빛이 몇 개가 있는 게 산위의 동네잖아요. 등대처럼. 이를 통해서 길을 잃지 않는 거잖아요. 바닷가에 등대가 쫙 이렇게 촘촘히 깔릴 이유가 없어요. 등대가 하나 서 있으면 그 지역을 쫙 커버하는 거죠. 이건 특권의식이나 엘리트의식이 아니고 대표성의 원리이죠. 발전소나 또 댐이 어디나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음으로써 충분하죠. 주님의 교회가 그러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없애거나 더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필요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원만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수결로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 중심이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의 설왕설래가 적어지는 거예요. 억압적이고 획일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설왕설래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회도 그렇습니다. 태평성대가 된다면 뉴스에서 날마다 시한폭탄 같은 얘기를 매번 터뜨려 놓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한국 뉴스를 보다가 독일 뉴스를 보면요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한국은 확진자 1,000명 그러면 시작하는 음악부터 달라요. 그리고 노란 잠바 입은 분부터 나오고 막 푸석푸석 머리도 안 감고 나온 것 같은, 그래가지고 막 부어가지고 나와서, 그러면서 굉장한 그 막 정말론적 위기의식들이 깔리는 것 같아요. 3만 5천 명 확진자인 독일의 뉴스 시작할 때 보면, 한 30년 전에 봤던 앵커가 나이가 듣는데, 그래도 옷을 예쁘게 입고 이렇게 나와서 씩 웃고, 미국의 흑인 팝송 가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음악이 촥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한참 그 얘기를 해요. 이 나라는 할 일이 없나? 무슨 사고도 안 나나? 아니면 혹시 이 나라는 국민들을 이상하게 만들고 싶은 거 아닌가? 위기의식을 잠재우고 뭔가?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어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대로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더 중심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다, 더 우리에게 중심을 알게 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더 간절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더 오리지널하게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주님의 복음 DNA를 내가 경험하고 함께 나누는데 너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게 13절 14절의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교의 젊은 나이에 산헤드린 그 공회의 공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두 대표적인 랍비 문화의 가말리엘 문화에 속해 있었고 또 그는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대단히 집착하고 또 열심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하죠. 여러 연갑자보다, 그게 자기들의 동년배, 자기의 동년배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출하게 자기는 이 유대이즘을 신봉했다, 그런 거죠. 유대교와 구약성경은 어떻게 다른가? 다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이들과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래서 이 창조 안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제가 DNA, RNA 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는 정보가 있고 기억이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병원체가 침투하는 것은 그 기억을 교란시키고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변형시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생명의 약속을 지우거나 변형시키고 왜곡시켜서 가짜로 만들어 놓는 게, 그게 병원체인 거죠. 우리는 그런 거 몰랐죠. 바이러스는 무슨 뿔이 달려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콕콕콕콕 찌르면 우리 몸의 세포가 아야 아야 그러면서 아픈 줄 알았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내는 걸 보면 그 안에 정보와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기억을 다시 전해준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병원체들이 더 이상 거기에서 나쁜 기억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는, 물론 설명하는 방식이겠습니다만은 생명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데 예, 유대교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전통을 더 귀하게 여기는 변질이 일어난 거죠. 변질이. 그래서 유대교는 말씀이 변질된 거예요. 예. 이단처럼 변질된 거예요. 그는 바울은 그 전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16절을 같이 읽으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운운하지 아니하고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예, 바울 서신의 주제가 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것은 뭐냐면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엠브리오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의 확고하심입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인륜이 떨어져 버린 부모가 아니라면 그런 부모 요즘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성은 자녀를 낳기 전에 사랑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게 선택과 예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란 두고보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고보자가 아니라 보시니 심이 좋았습니다. 보시기에 심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작곡가가 한 주제가 머리에 떠올랐다면 그 주제는 거기에 합당하게 작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가진 영감을 가진 사람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구현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생명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창조적이고 어느 쪽이 더 아름답고 어느 쪽이 더 온전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연히 그리고 악한 우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끌려간다고 믿는 사람과 가장 아름다운 인격에서 가장 고상하고 존귀한 생각이 구현된다고 확신하는 사람 누구와 여러분 함께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신 것이죠. 우리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니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선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말은 너에게 부족한 것은 내가 다 채워줄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왜곡되고 잘못된 게 있다면 내가 바르게 해줄 거라고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 우리 온전한 생명을 우리 안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데몬스트레이트 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있나 보다 그랬더니 바울은 그분을 만나는 거죠. 영으로 만나고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바울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한 번 나타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셨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경험한
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는 사명감을 얻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백신을 개발해서 전하는 게 사명이다. 그래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만드느라 화이자도 그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다른 의약품들을 지금 잘 못 만들고 있다. 또 그런 게 문제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를 내서 더 많은 백신을 생산하는 거죠. 그 바이온테크이 마부계도 공장을 세워서 이제 대량 생산 전반기에 2억 5천만 도제 올해 안에 7억 5천만 화이자도 올해 안에 아마 10억 개 이상 이 백신 도제를 만들고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이게 지나가기 위해서는 그걸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사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서 사라지고 변형돼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식시켜 주는 것이죠. 이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 복음 DNA가 들어가면, 그 은혜가 그들 안에서 함께 나눠지면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사람됨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만나고 뜨끔하고 따끔하고 그 다음에 눈물이 나고 방언이 터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 어떡하냐고요. 그 다음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게 성장하죠? 그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야. 예수 믿음은 처음에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는 지하기 나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리를 배워. 교리를 배운다고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들해지고 그런 거예요. 1대1로 붙어야 돼요. 양육자가 있어야 돼요. 길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카운셀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도 컨설팅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냥 알아서 임의대로 그래가지고는 사람이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전통을 가진 학교를 나오고 또 그런 전통과 뿌리를 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큰 조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서류 쓰는 방법도 모르고 복사 한 장 하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계약서를 제대로 쓰고 어떻게 해야 이 문구가 맞는지도 모르잖아요. 배워야죠. 배워야. 사수가 있어야 조수가 있고 훈련을 해야지 거기에 노하우가 쌓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왜 복음은 거저먹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줘요 하면 어느 날 저절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적인 길이잖아요. 내적인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바울사도는 이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양육하는 거죠.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그래서 편지 하나를 쓰면 두루마리가 이만큼 되는, 그것도 깨알같이 써야 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타자기도 없고 종이도 없던 시절에 참 애 많이 쓰셨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런데 어떻게 하기는요, 그렇게 여섯 장 쓴 게 2000년 후에도 지금도 뭐 스토리가 없다고 또 에스더 같지 않고 말씀이 어렵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갈라디아서 때문에 갈라지겠네.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아니 지금 이게 중요한데 어디로 가기는. 예. 2000년 전에 그렇게 쓴 것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니까요. 예.
그 비밀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짜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때 대충 쓴 게 아니라고요. 온 세계가 종교개혁이 일어날 만큼 훌륭한 말씀인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어, 나 같은 게 예수 믿어, 예, 100억 중에 내가 예수 믿어 뭐 해봐야 무슨 표가 나겠느냐고. 아, 표 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신 일들. 그 바이언텍 백신 개발한 회사, 터키 출신이죠. 예, 그 내외가 상을 받잖아요. 예, 인류의 생명에 기여한 상, 얼마나 영광돼요. 얼마나 영광됩니까?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아주 아주 작은 발견, 그러나 너무나 위대한 결과.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는 건 그런 거죠.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신 것을 아하 깨닫고, 눈을 뜨고 봐도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야바우판 같은 세상인데, 그러나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시고 아하 그 은혜의 뜻이 무엇이구나 알게 됐는데, 그게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낙심한 사람들을 다시 진흙과 거름더미에서 수렁에서 건져내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현상이 된다, 현상, 원리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예. 이 사명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는 그 이후의 여정입니다. 그 이후의 여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의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어떤 그 인생의 시기를 따라오는 질병들이 오거나, 뭐 자매님들 같으면 부인과 질병들이 한 번씩은 오죠. 네. 그리고 뭐 정신적인 우리가 어떤 질환, 스트레스, 모든 마음의 어두움과 병들도 오는 거고요. 그런데 유튜브 열심히 보고 무슨 방송 듣고 해서 아, 경험이 어떤가, 그러면 엄한 얘기들을 다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큰 도움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공감을 얻고 뭔가 조금 제일 좋은 편안한 피할법을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의사나 전문가를 만나면 그 생각이 어지없이 깨지죠. 이거 다 시간 낭비였다는 거. 빨리 전문가를 만나서 진실과 직면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였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뭔가 좀 나에게 편한 얘기를 이렇게 듣고 싶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짜가일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은 물탄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가지고는 방법이 없다. 진리에 관한 말씀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인생의 정말 중요한 기로와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요, 사람의 얘기가 결정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조언과 충고를 아무리 받아도. 그래서 상담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충조비평하지 마라. 충고, 조언, 비판, 평가 하지 말아라.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왜 자기가 아라비아로 갔는가?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노하우를 배우고, 사도라 하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그 안에 주신 복음이 너무나 선명해서, 주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그럴 리가 없다. 예. 이단의 탄생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 무슨 다른 종파를 세울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베섹으로 갔습니다.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아젠다를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정보가 있느냐? 정보죠. 하나님이 말씀인 것은 정보예요. 정보. 근원적인 정보. 우리 인생에 대한 정보.
그래서 하나님과 끈을 대고 있으면요, 우리의 지혜와 통찰력이, 수신력이 높아져. 그리고 분별력이 생겨요. 정보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요. 네, 그걸 훤히 알겠어요. 뉴스 보면 금방 분별이 돼요. 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뚫어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뉴스 앵커가 아니면 뭐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누가 원고 써주고 정보를 줘가지고 나가 살 테지만 그 사람이 오늘 무슨 일을 겪었을까 하는 것들이 보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공통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주님과 오늘 우리가 소통하면 오늘 우리가 하루 이길 힘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받을 때 그냥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또 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그건 기도가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지금도 예배 드리고 계시겠지만 이민희 성재명 권사님, 이민희 장로님, 성재명 권사님, 이민희 장로님은 귀가 안 좋으시죠. 그래서 특수 기계를 이렇게 청각 신경하고 연결을 해 놓으셨어요. 장로님은 거진 사이보그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집에 있으면 이제 그게 이제 불편하니까 그걸 떼놓고 계시면 권사님이 힘들대요. 전혀 못 들으시니까. 근데 그거를 착용하시면 너무 또 잘 들으세요. 그래서 말씀도 잘 들으시고. 또 권사님이 몸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데 그런데 늘 방 안 가득히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듣고 그 특히 성재명 권사님은요 그냥 보기에 그냥 평범한 우리가 만나는 평범한 부인 같지만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성재명 권사님이 대표기도 하면 깜짝 놀라요. 와, 왕년에 한 지성 하셨구나 느낄 만큼 언어가 하나도 새는 게 없고요. 조리 있고 분명하고 한국에서 CCC 출신이고요. 그래서 너무나 분명한 분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나서 그와 함께 2주 15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에는 만난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러하는 거예요. 보석이 자기를 인정해 주라고 막 떠벌리는 것은 없어요. 보석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 함유된 성분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하지 자기가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가서 하소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가 나를 홍보할 필요 없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만나서 그 사실을 나눴어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보고도 눈이 띄는 그런 열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그도 역시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누구? 바울? 그래, 태민 잡고 기다리라고 그래. 나 2주 후에 시간 나는데. 그러면 베드로 못 만나는 거야. 2주밖에 없었는데 시간. 베드로가 바울을 만나고 같이 얘기하면서 아하, 내가 생전에 같이 다니던 주님이 이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그가 영으로 만난 주님하고 차이가 없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죠. 예, 그래서 인정해 주죠. 인정해 줘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바울 사도가 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용기를 얻어서 베드로가 인정해 주니 어머나 용기가 됐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보잡이죠.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전에 유대교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더니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이야기가 오늘 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제가 복음을 다시 발견하고 이 바울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바울에 대한 바울전 책을 우리말은 제대로 번역된 게 몇 가지밖에 없었어요. 좀 더 깊이 써진 것은 이제 독일어로 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보니까 또 독일 사람들은 너무 깊게 파헤쳐놔가지고 막 그 연대별로도 몇 년도에 어디 갔는데 성경은 어떻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걸 다시 추적해보니까 또 그냥 난수표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찾아가는데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과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였는데 그러나 그것을 찾아가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바울의 문체를 이렇게 발견하는 게 너무나 기쁨이 있었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걸어간 길을 보는 게 그래서 바울이 갔던 그 길 그대로 배낭지고 한 달 정도 가면 좋겠다 제 아내에게 얘기했다 욕을 얻어먹었죠. 혼자 지금 그런 꿈이나 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생각만 해본 거라고. 남자들의 허영 같은 거죠. 근데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역시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그 얘기를 하면요 남들이 미쳤다 이상하다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여러분이 문학책을 보고 어떤 좋은 생각을 갖게 됐거나 아니면 어떤 베스트셀러를 보고 야 내가 전에는 이런 생각 못했는데 그런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 솔깃솔깃하잖아요. 그래 나도 그 책 한번 봐야 되겠다 나도 그 영화 보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근원적인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찾았어. 우리가 우리 얼굴을 다시 찾을 때까지 루이스가 쓴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았고 내가 내 얼굴을 다시 발견했어요. 그 얘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길을 계속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피드백이 있을 겁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피드백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모델이 되어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따라서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예수 믿고 온전한 길을 갈 겁니다. 저와 제 아내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길 잃고 헤매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데 이게 그러한가 저러한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전통과 습관대로 가다가 중간에 다 식어지고 낙심하고 굳어진 얼굴이 되고 세상 방법대로 세속화돼서 예수 믿는 듯 못 믿는 듯 하다가 자라지 못한 짓담한 집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러지 않게 되기를 그냥 가운데 토막 중심부부터 바로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쓰자, 우리의 복음을 전하자, 우리의 복음을 다시 기록하고 전하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먼저 의논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스케줄과 그리고 하루의 아젠다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게 하시기를 여러분을 두렵지 않게 하시기를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시기를 하나님 편으로 피드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